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초롱이네 대기입니다. 예, 오늘 거리대 온도가 24도까지 올라갔습니다. 약간 장소마다 온도가 좀 다르네요. 그래서 3시쯤에도 재봤더니 거리대 말고 베란다 안쪽에 안방 쪽에 그 베란다 안은 29도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햇살 문을 열어놓으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게 보입니다. 아무래도 25도 이상은 또 아이들이 성장을 할 테니까요. 예, 이렇게 또 위에서 영상으로 찍어보는 것도 예쁠 것 같아서 한번 담아봅니다. 예, 오늘은 제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창 다육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예, 오늘은 창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위에서 한번 이것도 항공 사진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. 아직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해서 좀 조용합니다. 아이들이. 이렇게 창은 보통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면 일반 국민 다육이들이 옷자람이 심한데 창은 옷자람이 좀 많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키우시기도 하죠. 그런데 저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아이들은 이건 립스틱입니다. 이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이건 에보니이고 오뚜기 다육농원에서 데리고 왔던 첫 번째 창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베란다 안에서 크더라도 웃사람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이들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이거 크리스틴이라고 합니다. 이 크리스틴은 제가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는데 이제 뿌리 활착이 돼서 좋습니다. 이거 화분도 좀큰 듯합니다. 이거보다 좀 작은 창다육을 저는 들여와서 심어야 되거든요. 자리가 협소해서 근데 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 엑스플랜트에서 구입을 해봤던 아이인데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. 이번 가을에. 그래서 색감은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지만 그 생김새가 굉장히 매끄럽고 예뻐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. 크리스틴이라는 아이고 창끝이 지금 빨갛게 달그스름하게 지금 올라왔죠. 그래서 내년에는 좀 베란다 밖에서 좀 달구면 더 예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크리스틴이었습니다. 예,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립스틱입니다. 립스틱은 팔을 벌리고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, 사람이. 그래서 밖으로 로제트가 펼쳐져 있는 게 특징이고 붉은색이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. 그래서 이 아이도 굉장히 수월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끝을 보기 위해서 이 립스틱을 많이 키우셨죠. 근데 최근에는 워낙 다양한 아이들이 농원에서 또 이렇게 소개도 되고 있어서 이 아이는 좀 뒤로 밀린 감이 있지만 저는 예쁩니다. 저희 집에서 키우는 아이가 예쁘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죠. 이 아이는 이제 에본입니다. 제가 처음 드린 창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또 빨간 이렇게 화분에 제가 심은 겁니다. 이 화분은 참고로 제가 우한도에서 작년에 구입했던 거였거든요. 근데 화분이랑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했더니 예쁩니다. 예, 그리고 이 아이는 참고로 대동다육에서 데리고 온둘다 에보니와 마리아의 교배종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생김새가 다르죠. 전혀 다른 종 같지 않으세요? 오른쪽은 도리어 또 오른쪽이 에보니에 가깝죠.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. 그리고 이 아이는 초록초록하고 도리어 오른쪽은 이렇게 물이 들어서 피멍도 돌고 아주 매력 있어서 이 아이가 에보니의 유전인자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죠. 그래서 교배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네요. 이 아이가 더 이쁘게 됐죠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참고로 보여드립니다. 예, 이 아이는 한역 해리 온누라는 아이입니다.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쁘죠? 그래서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봤었는데요. 이 아이도 얼굴도 예쁘고 창끝도 예쁘죠.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그 화분에서 키우면, 햇살에서 키우면 굉장히 더 예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빛감으로 어떻게 변할지, 예, 기대되는 친구입니다. 지금 살균제 살포 후에 애들 얼굴이 조금, 좀 지저분합니다. 지금 창끝도 보시면 굉장히 예쁘고 통통하죠. 그리고 요거는 한스 에본입니다. 같은 에본인데 여기는 이 아이하고 또 생김새가 또 다릅니다. 이 아이는 통통하고 근데 비해서 여기는 좀 입장이 그렇지가 않죠. 로제트가. 그래서 한스 에본이라고 해서 제가 구입했던 아이입니다. 예, 그리고 요건 블랙킹이죠. 제가 요거 인터넷에서 구입을 한 건데 다 같은 이 블랙킹입니다. 그런데 예, 이 아이는 이렇게 예쁘게 크는 반면 이 아이는 힘들게 크죠. 그래서 요 아이하고 같은 화분에 있다가 제가 분갈이를 해준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큽니다.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잘 크고
예, 환경이 똑같아도 화분 때문에의 문제인가요? 도리어 풀분에 더 수월하게 자라지 않나요? 그래서 이제 서서히 회복해서 자라고 있습니다. 요 아이들들은 그대로 이제 그냥 봄까지 가려고 합니다. 건드렸다가는 안될것 같습니다. 물을 살짝 주었습니다. 요 화분이 만든 화분이라서 점염가수는 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요 아이는 괜찮은데 끝에 지금 저렇게 좀 아이가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. 예, 그리고 이 아이는 바로 블랙 슈퍼 클론입니다. 제가 김난조 산정호수 다육이농원에 가서 봤던 아이하고 많이 다르죠.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시간과 이제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일정한 이제 기간이 지나야 이 아이도 아주 멋지게 이쁘게 성장을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슈퍼 클론 한엽이고 아주 멋집니다. 실제 보면 다 예쁩니다. 저는 우리 집에 있는 다육이가 가장 예쁘죠. 오늘 베란다 온도처럼 이렇게만 유지되면 아주 예뻐질 것 같은데요. 예, 다음 보겠습니다. 이 아이는 원종 에본입니다. 아까 그 에본이랑 또 생긴 게 다르죠. 확실히 관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는 제가 화분을 좀 깼습니다. 밑에 구충에서 저희 집 구경을 왔는데 요거를 갖다 주셨어요. 그래서 여기다 한번 심어봤습니다. 가끔 이렇게 없습니다. 그래서 예, 다육이들이 순환을 좀 당합니다. 그리고 이 원종 에부지 같은 경우는 자리 차지를 못해서 베란다 안쪽에만 있었습니다. 베란다 밖에 나간 적이 없어서 이렇게 구충에서 준 화분에 심어봤는데 좀 화분이 좀 작은 듯하죠. 근데 이렇게 이제 작게 좀 달구려고 더 이상 키우지 않고 키우려고 하면 여기다 심었습니다. 조금 좀 가분수 같긴 합니다. 예, 그리고 여기는 러브초이스 한엽입니다. 이 아이도 보면 블랙킹하고 거의 비슷한 얼굴 같아요. 저는 아이들 키워보고 이제 햇빛에 나가보면 얼굴이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그 아이 같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. 몇개안 되지만요. 그래서 러브초이스 한엽도 올 가을에 베란다 거리대에서 잘 컸습니다. 이렇게 에보니하고는 좀잘 다르긴 하죠. 이 아이는. 근데 같이 놓고 보면 또 헷갈립니다. 예, 그리고 이 아이는 쉐란톤이라는 아이입니다. 뿌리 하착이 좀안 됐어요. 지난번에 제가 분갈이 해줬던 아이인데, 그래서 뿌리를 다시 내려서 여기 이렇게 좀 꼬지로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했고요. 여기는 샬롬대에게서 온 SP 창입니다. 바로 이렇게 그 베란다에서는 암만 그 창이 우자람이 없어서 키우기 좋다고 하지만, 그렇지 않아요. 그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우자라고 풀처럼 자랍니다.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봄에 적심을 해서 아이 자구를 한번 번식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. 그러고 또는 이제 잎꽂이도 좀 로제트가 많아서 잎꽂이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웃자람 있는 아이들은 도리어 잎꽂이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경우가 많죠. 잘 자랍니다. 그것도 이제 잎꽂이도 햇빛이 많이 나는 곳에 있어야 좀잘 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슈마트라라는 아이입니다. 작지만 거리대에 나갔던 아이거든요. 이 아이도 인터넷으로 구입했던 아이인데요. 이렇게 아주 짱짱하게 이 아이는 그 손톱 끝이 창 끝이죠. 안으로 오므라든 게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햇빛이 중요한 건 이런 아이와 아까 그 SP 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오늘 저희 집에 있는 소박한 그창 다육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. 네,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